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준비도 한창입니다. 서울에 있던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도 대구와 경주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2일 개막식을 앞두고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가 대구 엑스코와 경주 하이코에 각각 사무실을 꾸리고 업무 조율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위는 남은 기간 대구시 경사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과 수송, 숙박, 의전 등 14개 분야에서 행사 준비와 점검에 집중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6일 동안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건데요. 39개국 294개 기업체가 참여하는 물 관련 전시장과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각종 회의장도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조직위가 지역의 내려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행사 준비가 가능해진 만큼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가 지역에 둥지를 틀면서 물포럼 준비가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